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지도상에서 이렇게 알아맞히는 이 지오겟서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 시작해볼까요? 자, 총 5개 라운드로 돼 있고, 각 라운드 5,000점씩. 25,000점이 만점인데요. 만점 바라지도 않습니다. 15,000점만 넘어, 반만, 아, 반 이상만 맞춰도, 예. 여기는 딱 보아하니까, 추운 지방인 것 같죠? 침엽수가 많이 있고, 보아하니, 캐나다나 미국 같은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예. 쭉 가보죠. 이렇게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좀 풍경을 보면 미국의 동쪽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 예. 저쪽에 산이 있네요, 북쪽에. 아, 표지판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되게 아름답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가을인 것 같은데, 단풍 눈 거 보십시오. 이야, 예쁘다. 근데 지금 이런 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죠. 빨리 해야죠. 지금 지상으로 전신주가 있는 걸 보면 미국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미국은 뭐 주로 좀 지하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캐나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가봐야죠. 좀 더. 픽업트럭이 있네요. 뭐라고 이거 장식이 돼 있네. For sale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미국일까요? 이런 자동차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 지금? 그렇죠? <그쵸? 웃음> 이런 자동차 For sale이라고 돼 있는데 누가 살까요? 지금 잠시만 아무리 봐도 캐나다인데 동쪽인 것 같고요. 아, 표지판이 나와서. 근데 영어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아 미국 같기도 하고 되게 헷갈리는데 픽업트럭이 많은 거 보면 미국 같기도 해요 그쵸? 미국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 보자 지명을 빨리 48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른쪽 위에 수시가 보이시죠? 영어로 돼 있습니까? 예, 저거 같습니다. 버몬트 주인 것 같아요. 버몬트 주. 시간이 없습니다. 버몬트 주로 찍겠습니다. 예, 미네소타 주는 아니고 버몬트. 아이고, 틀렸습니다. 틀렸네요. 완전히. 저 서쪽이었네요. 캐나다였네요. 아, 아깝습니다. 야, 캐나다 여기도 국립공원이 산이 많군요. 와, 여기였네요. 캘거리에. 쪽에 이쪽이었네요. 아우 진짜 캐나다도 엄청 넓네요. 진짜 와 여기는 완전 호수네요. 호수 엄청나게 호수가 많네. 와 옛날에 빙하가 있어서 그랬겠죠? 아 어쨌든 아유 너무 못 맞췄습니다. 자 2라운드입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빨리 가서 우리 그걸 봅시다. 지금 보니까 길이 좁은 거 보니까 유럽 같고요.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을려나? 저쪽으로 가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스톨맨.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쵸? 아, 예쁘네, 이거. 어딘, 스웨덴인가? 스톨맨? 스톨맨? 후프하모? 네덜란드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노르웨이 같은 데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 가만있어봐 이게 침엽수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
스웨덴일까요? 스웨덴? 핀란드는 아닌 것 같고. 유럽은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쵸? 유럽은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게? 후프트하머? 후프트하메르? 네덜란드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길이 깨끗하고 한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집도 깨끗하고 한거 보면 네덜란드 같기도 한데요. 네덜란드 이런 지방이 있나?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아유, 이거 정류장도 되게 예쁘네. 뭐라고 써있나? 파거바케. 독일어 계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일어. 아, 예쁘다. 이거 뭔가 꽃도 이렇게 그 펴있네요. 어디냐? 근데 저택도 이런 데도 있고. 아, 모르겠네. 네덜란드를 한번 찍어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벨기에? 벨기에? 벨기에도 땡긴다. 한번 벨기에 찍어보자. 아, 벨기에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아, 노르웨이였네요. 노르웨이. 저 노르웨이였네. 아, 아깝다. 아, 노르웨이도 무슨 비크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무슨 비크, 무슨 디크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섬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와. 야, 섬이 이렇게 다리로 연결돼 있네요. 와, 재밌다. 근데 여기 들어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긴 해야 되겠구만요. 아, 이거 진짜 한참 틀렸네. 그래도 뭐 미국 찍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세 번째 라운드. 이거 좀 추운 지방인 것 같죠, 여기도? 아, 또 캐나다인 것 같은데요, 그죠? 캐나다인 것 같고요. 아, 여기 표지판이 이쪽으로는 없는 것 같고. 아, 있다, 있다, 있다. 왔으니까. 아, 아니네. 오탄마키? 발라, 발라. 아, 나 빨간색. 여러분, 지명이 저걸로 끝나죠. 모험으로 끝나고, 추운 지방 같고, 하얀색 껍질의 나무들이 보이고, 이게 자작나무인 것 같거든요. 나 빨간색 건물들. 이건 핀란드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경험에 의하면 핀란드인 것 같은데, 핀란드 되게 넓거든요. 핀란드 어떤 지방인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핀란드가 넓어서,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북쪽에는 호수가 많거든요. 근데 호수가 보이니까 여러분, 저 호수가 조금 핀란드에서도 조금 남쪽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아, 이럴 때는요, 여러분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려면 침엽수와 화렵수의 비율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 정했을 때 51번 도로, 43번 도로 있는 데를 한번 찍어봅시다. 핀란드인 것 같고. 17번, 43, 77, 13, 75, 43. 43번 도로 어디 있어 도대체? 62.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찾다가는 하루 종일 걸리겠네요, 그죠? 43번, 73? 73. 이거는 간선 도로인 것 같고. 아, 모르겠다. 모르겠네요. 핀란드에서 그래도 덜 틀리려면 가운데 찍는 게 낫겠죠, 그나마? 오, 야. 여러분 이번 점수가 꽤 높죠? 핀란드는 맞았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194km 떨어진 곳이었네요. 조금 남쪽이었군요. 그죠? 여기 호수 있는 데 있네. 와, 진짜 호수 많죠? 여기 핀란드. 그죠?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아유, 또, 어디야, 여기? 자동차 오른쪽으로 다니니까 영국은 아니고요. 조금 따뜻한 지방 같죠? 나무를 모아하니 조금 따뜻한 지방, 덩굴 식물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어디로 갈 표지판이 있을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비가 온 흔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건조한 지방은 아닌 것 같고. 야, 이런 거 보면은 좀 미국 남부인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아, 지금 글자가 안 보이네요. 그죠? 글자, 글자. 조금 더 가봅시다. 아, 근데 미국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아. 사람을 볼까? 어떻게 생겼냐? 지나갔네요. 여기 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번 봐봐. 야, 이거 뭐예요, 여기요? 이거 뭐 다 쓰러져가는 무슨, 뭐야, 이거? 이게 어느 나라 문자인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인가? 와, 이거 뭐다 쓰러져가진 집들이 있네요.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아, 여기 러시아 쪽인 것 같은데. 농가가 있는 좀 남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쪽에 우크라이나 같은데. 예. 예, 여러분 러시아 있죠? 러시아죠, 러시아. 러시아의 남부. 같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 그다음에 조금 남쪽. 비가 조금 오는 지방.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그루지야 같은데. 그렇죠?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도 남쪽, 몰도바, 루마니아일 가능성도 있는데, 아, 이쪽으로 해볼까? 이쪽, 조지아 이쪽에. 아, 아니었네요. 근데, 아, 여러분, 러시아는 맞는데, 러시아도 너무 넓어서, 아, 이거 보세요. 완전히 그냥, 아, 저 북쪽이었네요, 생각보다. 에스토니아 옆쪽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라운드 한번 해볼까요? 만점은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 그 체면을 좀 세우지, 그래야. 그죠? 와, 이거 뭐야? 이렇게 예쁘죠? 되게. 안데레 무슨 무슨 뭐라고 써있네. 스웨덴? 스웨덴인 것 같은데요? 그죠? 스웨덴 좀더 저쪽으로 보자. 스웨덴이면 스웨덴 치고는 좀 침입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 로타리가 많지? 뭐라고 써 있었는데. 센트룸. 어느 나라 말일까요, 여러분? 센트룸. 그다음에 아, 저게 안 보이네. 표지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아이 겔 쇼레 브룬스룸 그라프 란드 그라프 센트룸. 여러분, 모음이 연쇄되는 게 많은 거 보니까 네덜란드인 것 같은데요. 그죠? 와, 여기 저거 뭐야 이게. 이야, 예쁘다 건물. 그죠? 유럽은 확실하고. 와, 여기 밀밭이 쫙 있네요. 여기 운하 같은 게, 아, 운하가 아닌가, 이게? 네덜란드인 것 같은데, 밀밭이 있네요. 야, 이런 데서 생산되는 밀로 만든 빵 맛있겠죠? 아니면 보리인가? 네덜란드도 맥주 유명하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우와, 이거 뭐야? 아파트 옆에서 양을 키우네요. 야. 여러분, 이런 광경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죠? 야, 이거 딱 오늘 썸네일로 해야 되겠다. 아파트 옆에서 양을 키우는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의 목가적 풍경. 크, 대박입니다. 네덜란드에 조금 경작지가 있는 곳이니까 어디냐? 예, 맞았죠? 여러분, 그쵸? 네덜란드죠? 134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 여러분, 벨기에인가? 아니네. 어디야 여기가? 독일이네. 독일인데 네덜란드 아니구나. 독일과 야, 네덜란드에 완전 접경 지역. 완전 접경 지역이다. 그죠, 여러분 여기. 아,
예, 그래서 여러분, 4596점. 15,000점 못 넘었지만, 3,000점 받았네요. 10,000점 넘었네요. 다행이네. 아, 역시, 또, 오늘도 역시, 미국에서 이것도, 미국은 캐나다에서 또 이거네. 점수 깎아먹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